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전동공구를 구비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동드릴 정도만 구비를 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, 아주 가끔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아,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라인더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사놓은 이런 그 일반적인 전동드릴도 집에서 뭐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쓸까 말까 한데, 전동 그라인더까지 여러분들이 집에다 구비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전동 드릴 있죠? 전동 드릴을 그라인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구 부속인 그라인더 아답터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라인더 아답터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뒷면은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드라이버가 잡아줄 수 있는 비트 심 부분이 있고, 일반 그라인더하고 비슷해요. 이 앞부분을 이렇게 예, 떼셔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절단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그라인더에 끼워쓸 수 있는 이런 날들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. 보통 그라인더로 하는 작업이 절단석이랑 이제 원형톱 날로 할 수 있는 절단 작업이 있겠고요. 그리고 요 빼빠, 날개형 빼빠나 연마나 정도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그라인더 아답터라는 제품으로 일반 전동 드릴을 끼워서 과연 그라인더로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날을 교체를 해주는데, 날을 교체하실 때 혹시 전동 드라이버가 실수로 동작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여기 조절해주는 부분 있죠? 이걸 중립으로 놔서 눌러도 이제 안 돌아가게 잠근 상태에서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라인더가 집에 없는 경우에 그라인더 너트를 조여줄 수가 없는데, 이거 보시면 보이는 제품이거든요? 이 제품 갖고 4인치, 7인치를 조절해줄 수가 있거든요, 이렇게? 이 제품으로 편하게 이 너트를 조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지금 절단 작업을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날이 자꾸 튀어나가고, 이제 날을 감싸주는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좀 작업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요거는 절단용으로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자제가 아니라 그냥 절단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그라인더로 꼭 절단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빼빠질이나 아니면은 연마 작업도 할 수 있는데, 그 작업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연마 작업은 이제 녹슨 철을 녹 벗겨낼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, 딱히 녹슨 철이 없어갖고 일단 요거에다가 그냥 얼마나 잘 벗겨내는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은 빼빠질한 것처럼 이렇게 잘 연마질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아까 절단할 때는 좀 쓰기가 좀 그랬는데, 연마 정도 작업할 때는 물론 작업 효율은 실제 그라인더 쓰는 것보다 작업 속도도 느리고 효율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, 비상용으로 쓰는 용도로는 그런 대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목재에다 이제 빼빠질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여기 지금 80방짜리 빼빠인데, 이걸로 나사구멍 나서 쭈글쭈글한 부분, 이 부분을 빼빠질을 하고, 빼빠 한 부분이랑 빼빠 안 한 부분이랑 질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날개 빼빠라고 부르는데, 이 날개형 빼빠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원통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코너 같은 데 하기에 좋은 건데, 일단은 여기에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여만 드리고 면치기로 이렇게 살짝 한번 빼빠질을 해볼게요. 네,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코너를 좀 과하게 빼빠질을 했는데 살짝 갈린 게 보이시고요. 보면 뭐 빼빠질 자체는 잘 된 것 같고, 제가 평면 면 부분 했던 데도 빼빠질을 한 데랑 안 한 데랑 확실히 마감한 데가 차이가 있죠. 이 부분이 이제 한 데고요. 여기가 이제 안 한 데거든요. 원래 이 부분 이제 바니쉬로 마감 처리가 돼 있었던 데인데, 이 부분 빼빠로 해서 이제 원목이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죠. 예, 이렇게 그라인더 아답터로 절단 작업을 해봤고요. 절단은 실패를 했죠. 안 되는 것 같고, 빼빠질이랑 연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이제 절단석 갖고 절단은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절단 말고 한 가지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나사머리 뭉개졌을 때 나사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볼트 리무버하고 네지사우루스 이걸로 제가 나사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. 근데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그라인더로 나사의 머리 부분을 일자로 길을 내주고 거기다 일자 드라이버로 이제 넣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여기 나사가 하나 박혀 있는 상태고요. 머리가 다 갈려갖고 십자 갖고 해보면은 이렇게 헛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자, 이제 이거를 그라인더 날 갖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갈아주시는 거예요. 해볼게요.
네,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이제 홈이 났죠. 자, 이렇게 일자로 홈을 낸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 갔다가 네,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방법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, 제가 방금 전에 요거를 이렇게 쭉 갈아서 이렇게 나사 머리에다가 일자 길을 내줬잖아요.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 나사가 머리가 좀 볼록한 나사예요.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나사라서 그라인더로 길을 내주기가 비교적 편했었는데, 만약에 머리가 납작한 나사라서 나무판이랑 나사랑 이제 높이가 별 차이 없게 똑바로 돼 있으면은 일자로 길을 내주다가 모재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. 일자로 이제 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, 만약 여러분들이 최대한 모재가 손상되는 걸 막고 싶으시다면은 절단석을 사이즈를 조그맣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최대한 작게 잘라주신 상태에서 길 내주시는 작업을 하면은 모재가 손상되는 것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그라인더 어댑터를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라인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목재든 금속이든 절단용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품 설명서에도 써 있기는 한데, 보통 그라인더가 회전하는 그 회전수가 RPM이 만 RPM 이상이거든요. 만 RPM에서 뭐 12,000rpm 정도가 나오는데, 여러분들 이 전동 드릴 같은 경우에는 끽해야 한 2,000에서 3,000rpm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 날이 돌아가는데 날을 막아주는 날 커버도 없고, 전체적으로 이제 절단 작업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절단 작업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리고 빼빠 작업이나 아니면은 금속을 연마하는 작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라인더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